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학부모교실 하부르타편 술술 읽히는 책 하부르타 강사 이솔쌤 정윤선입니다. 오늘은 5강 성장의 힘 하부르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이룬 성장이 무엇인가요? 자아를 성장시키고 단단한 마음을 성장시키며 부모와 부부로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독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상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 독서의 힘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성장의 힘, 하부르타 독서법으로 어떤 힘을 기르고 성장시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르타는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쌓는 시간입니다. 지혜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과감히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안목을 말합니다. 독서로 어떤 지혜를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존중하되 비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두려움 없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하되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가르치는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르게 되는 것이 하부르타입니다. 생각을 힘을 기르는 것이죠. 다음은 고등사고력을 기르는 하부르타입니다. 뇌는 새로움과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다른 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하는 과정, 발전, 진보, 성장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것이죠. 그 성취감을 통해 종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고등사고력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과 경청 능력, 설득 능력을 이룹니다. 하부르타, 대화이죠? 의사소통?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경청,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쟁, 설득이 모두 하부르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부르타입니다. 책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독서의 힘입니다. 나, 타인, 세상을 연결하는 힘이지요. 일상과 책 속 내용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독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질문으로 호기심을 키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의 독서력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질문, 더 좋은 질문으로 살아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예시 질문들을 비교하며 하부르타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력을 성장시키는 하부르타. 우리 질문을 누가 만들었죠? 자신이 만들었죠? 자신이 만든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스스로 선택한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자기 동기화의 기본입니다. 자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필수입니다. 학습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하부르타입니다. 자기 주도의 평생 질문으로 스스로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의 평생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부르타는 함께하는 공부입니다.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키우는 하부르타.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배움의 과정을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대화로 학습하는 하부르타는 언쟁과 다릅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승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조율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부르타의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하부르타 독서법은 소란스러운 도서관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시방의 대학의 도서관은 시끌벅적하지요. 짝과 텍스트를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리한 질문으로 내용을 파악합니다. 파악한 내용을 주제와 논점에 맞춰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과 반박, 증명으로 하부르타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하부르타의 전통적인 독서법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하부르타의 도입으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옆에 짝꿍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기적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범주 내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책은 샤를의 기적입니다. 우리 단어와 문장, 질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용, 구름, 바위가 보입니다.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들이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용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용은 왜 혼자 앉아 있을까요? 용이 앉아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질문으로 그림책을 읽는지 짝과 하부르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부르타의 독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821년 4월 9일 세상은 아주 고요했어요. 산 꼭대기 드래곤의 둥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쩍쩍 커다란 알에 금이 가더니 마침내 샤를이 태어났어요. 초록빛 눈에 동그란 콧구멍, 작은 뿔을 가진 샤를은 갓 태어난 송아지만큼이나 작았지요. 하지만 두 발은 아주 커다랗고 발톱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날개는 엄청나게 크고 길었지요. 샤를은 무럭무럭 자랐고 샤를의 상상력도 함께 자라났어요. 샤를은 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샤를은 학교에서 하늘을 나는 방법과 불을 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하지만 학교에는 샤를처럼 큰 날개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꼬마 드래곤은 없었어요. 선생님의 설명대로 하늘을 날고 불 뿜는 연습을 했지만 몸집이 작은 샤를은 아직 커다란 날개를 움직일 힘이 부족했어요. 날지 못하는 샤를은 매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단 한 번의 입김으로 도서관을 몽땅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하지만 샤를은 여전히 책 읽기와 시 쓰기에만 열중했어요.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던 날, 엄마, 아빠 드래곤들이 축제를 보러 왔어요. 친구들은 노래와 춤을 추며 모두 즐거워했지요. 하지만 샤를은 언제나처럼 혼자였어요. 샤를은 시끌벅적한 학교를 빠져나와 붉은 화산으로 갔어요. 붉은 화산은 샤를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그때 갑자기 붉은 화산이 세차게 흔들리며 아주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샤를은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지요. 샤를은 시를 쓴 공책을 가슴에 안고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파리, 너는 왜 날개를 펼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니? 내 날개를 봐. 이렇게 작은데도 잘 날잖아. 샤를, 너도 날 수 있어. 그래 맞아.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샤를은 꼭 안고 있던 공책을 손에서 놓고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내가 날고 있어! 샤를이 소리쳤어요.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네. 거침없이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네. 하늘 저편에서는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 아,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차오르네. 왕발 시인이다! 샤랄이야! 축제에 모인 드래곤들이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샤를 정말 잘했다! 선생님은 샤를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한낮에 찾아온 밤을 틈타서 불꽃을 쏘아 올렸어요. 정말 멋있어. 우리 샤를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멋질 거야. 샤를의 엄마 아빠는 벅찬 마음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샤를을 바라보았어요. 어떠셨나요? 함께 읽은 이야기를 짝과 요약해 하부르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만들고 짝하부르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만드셨을까요? 샤를은 스스로 날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 내 자녀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기다리는 부모인가요? 나에게 파리와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나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샤를의 기적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이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만든 질문과 여러분이 만든 질문을 가지고 짝과 함께 하부르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샤를의 기적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이치는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소쌤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구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샤를의 기적을 정리해보실까요? 그러면 그림책 시우루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펼치고 싶은 날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재능, 가족의 재능을 한번 찾아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샤를처럼 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우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부르타로 어떤 상장을 이룰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르타 독서로 성장하는 것은 생각의 힘, 고등사고력, 자기주도력, 협력이 성장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장을 이루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성장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평생의 자기주도 질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학부모교실 하부르타 편 술술 읽히는 책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강 꿈을 성장시키는 하부르타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